자, 무신정권이에요. 고려 무신정권. 보도록 합시다. 무신정권의 성립하고 농민과 무신정권 있고 봉기를 하네요. 그죠? 주로 뭐 양반이나 귀족이 봉기를 하겠어? 그지? 약자가 봉기를 하겠지, 그지? 문벌 귀족 사회 볼게요. 문벌 귀족의 보수와 문벌 귀족이 일단 먼저 봅시다. 고려 전기의 지배층이 문벌 귀족이다. 대대로 고위 관직자를 배출해서 특권을 누리던 가문이에요. 대표적인 문벌 귀족 가문으로는 경원 이씨, 이자겸네 집안, 최충래 집안, 해주 최씨, 경주 김씨, 김부식 집안 이런 데가 문벌 귀족이에요. 문벌 귀족의 보수화. 보수는 뭐야? 뭐 개혁과 반대되는 개념이지. 개혁은 뭐 일단 업고보자, 새로운 거를 자꾸 시도하려고 그래요. 응? 근데 보수는 뭐예요? 새로운 거 싫어해. 그냥 지키려고 그래. 나는 지금 가질 거다 가졌기 때문에 바뀌면은 내게 뺏기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그 정치하는 걸 보면은 보수 세력하고, 그지? 응? 기존 걸 지키는 보수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개혁, 진보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왕실이나 유력 가문과 중첩된 왕실끼리, 유력 가문끼리 이렇게 서로 혼인관계를 맺어. 그럼 지들끼리만 계속 세지겠지, 그지? 맞아요? 권력을 독점해요. 이런 식으로 중첩된 혼인관계로 인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음서제도. 뭐라 그랬어요? 음서제도. 기억나나? 그냥 시험 안 보고 왕족 공신의 자식들, 후손, 그 다음에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애들, 후손들이야. 그죠? 맞아? 뭐요? 무시험으로 채용이 되는 거야. 무시험으로. 그죠?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공음전도 있었죠?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에게 주는 토지인데 세습이 가능한 거라서 이 음서제도랑 공음전 제도가 세력 유지 기반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귀족들은. 여기까지 보고요. 문벌귀족. 음서제도를 통해서 주요 관직을, 좋은 알짜배기 관직을 독점해 왔어. 음서제도를 통해서. 근데 과거를 봐도 마찬가지야. 내가 5품 이상의 고위 관리의, 그지? 자식이야. 근데 내가 과거를 봤어. 근데 나를 떨어뜨렸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과거 시험을 담당하던, 그지? 거기에 관리들은 다 잘리게 될 거야. 사람 못 알아봤다고. 아니, 그렇게 높은 사람의 자식이 시험 보는 걸왜못 봤다고? 혼나, 큰일 나, 다 잘려. 그러니까, 민주화된 세상이 아니야, 그 당시에는. 응? 그런 거 체크하고 관리하고 그런 사람들 대우해 주는 게 일인 거야. 되게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과거를 봐도 마찬가지야. 과거도. 아까, 공음전은 봤죠? 공음전. 그지? 공음전 봤어. 그지? 전식과도 다시 한번 볼까? 전식과. 전식과 관리를 18등급으로 넣어서 전지랑 시지를 지급한 거예요. 수조권만 인정했어요. 나중에는 반납해야 돼요. 알겠지? 공음전보단 나쁜 거야. 알겠지? 아무튼. 이것도 있는 사람한테 뭐라도 더 들어오면 더 재산은 불어나게 돼 있지, 그지? 그죠? 그 다음에 고리대. 돈 빌려주고 이자 많이 받는 게, 그죠? 고리대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통해서, 그죠? 중첩된 혼인관계나, 이렇게 해서 주요 관직 독점하고, 전식과나, 이건 땅이죠. 땅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죠? 이런 거 돈놀이를 통해서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이렇게 일도 열심히 안 하고 계속 잘 살게 되면 누군가는 되게 힘들게 산다라는 거예요. 이 행복은 어디서 온 거야? 얘네들이 고통받는 만큼 행복이 온 거야. 그죠? 귀족들의 수탈이 심해져요. 또 무거운 세금을 걷어가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신진 관료들, 나 요번에 과거에 되게 시험 잘 봐서 들어갔어. 근데 문벌 귀족들은 힘도 주요 관직을 독점해갖고 힘도 세고 돈도 대빵 많지. 게임이 될까? 난 실력이 있는데 주요 관직에 갈수 있나? 밀리겠지, 그지? 뜻대로 안 되겠지, 그지? 대립하게 돼요, 아무래도. 그지? 이자 겸의 난을 먼저 볼게요. 이자 겸. 이자 겸 아까 경원 이씨라 그랬지? 경원 이씨라 그랬죠? 대표적인 문벌 귀족이라고 그랬어. 그죠? 자료 1번 볼까? 경원 이씨가 왕비들을 이렇게 많이 배출했네. 그지? 이 사람 뭐 이자연의 딸 3명을 갖다가 왕비로 집어넣네. 그지? 또 여기도 1명 넣고 여기도 3명 넣고 그지? 이렇게 많이 넣었어. 맞아? 지금 현재 왕비가 3명이나 넣었어. 맞아? 끝발 대단하겠지, 그지? 경원이 씨 가문은 왕실과 거듭된 혼인 관계를 맺었어요. 대표적인 문벌 귀족 가문이 되었어요. 이자겸은 딸들을 예종과 인종의 왕비로 들여 최고 권력자로 행사를 했어요. 이에 위협을 느낀 인종이 그를 제거하려고 했어요. 지 마음대로 되니까 왕말보다도 다 이자겸 말 들을 거 아니야. 제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 이왕 죽는 거? 그지? 맞지? 이자겸으로서는 어떻게 되겠어? 이왕 죽는 거. 그지? 발버둥이 치겠지. 스스로 왕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켰대요. 알겠죠? 경원이 씨 가문의 권력 독점. 이자겸이 외척이라고 그러죠. 저런 사람, 이자겸 같은 사람들을. 그지? 외척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요.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자겸하고 그의 부하 척준경이 그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죠? 근데 부하인 척준경이 이걸 보고 뭐라 그래? 배신이라고 그러지? 배신. 그지? 배신으로 실패를 합니다. 결과는 뭐예요? 어? 개나 소나 다왕 되려고 하네? 그지? 외척들도. 왕의 권위가 어때요? 완전히 이제 개판이지, 그지? 다른 문벌 귀족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 나도 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가능성은 보는 거죠, 그죠? 동요하게 됩니다. 묘청의 난이에요. 한 10년 후네요. 묘청의 난 자료 2번 먼저 보고 읽도록 하자. 묘청, 서경. 서경의 땅은 음양가가 말하는 명당 자리다, 명당 자리다. 응? 명당이라서 여기다가 궁궐 짓고 여기서 옮겨 지내면 금나라는 스스로 항복할 거고 아무튼 되게 명당 자리라서 되게 좋다라는 거잖아요. 묘청의 주장이. 신채호는 지금 나중 사람이죠. 이때 시대 사람이잖아요. 신채호는. 그지? 맞아요. 이 사건은 난가와 불교 양가, 그지? 양가 대 유교 싸움이래요. 독립당 대 사대당의 싸움이고, 진보 대 보수 싸움이에요. 그죠? 묘청은 이 앞에 뭔가를 바꿔보려는 사람의 대표 주자고,
뭐예요? 김부식은 보수 지키려는 거야. 바뀌는 게 싫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진보 대 보수 싸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찌 제1대 대사건이래요. 되게 큰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서경 출신의 승려예요, 승려. 그래서 불교가 나오는 거야. 불교 대 유교라고 그러는 거야. 알겠지? 묘청은 풍수지리설을 근거로 개경, 지금 수도는 지덕이 땅 거기 땅이 별로 안 좋아졌다 이거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은 별로 안 좋다라는 거야. 그래서 땅의 기운이 왕성한 서경으로 그지 명당자리인 일로 옮길 것을 주장했대요. 근데 이런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김부식이 여기 나왔었던 사람이지 경주 김씨지 문벌귀족의 대표 주자죠. 바뀌는 거 좋아하나? 자기 모든 세력이 개경에 있는데 다른 데로 옮겨가면 힘이 약해질 거 아니야?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죠? 만약에 일로 가면 누가 세지겠어? 이 사람이 세지겠지, 그지? 좋을 게 없지. 자기는 약해지고. 그래서, 근래의 역사가인 신채호는 묘청의 난을 자주적인 전통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개혁적인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대요. 이런 진치대 보수, 불교대 유교 뭐 이렇게 본다라는 거야. 아무튼 결국은 배경은 문벌귀족의 권력 독점에 대해 불만을 가져요. 요청 이자경 몰락후 금나라 배격 여론이 강화됐어요. 원장님이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저번에 여기에서 이자겸이 4대 유구를 수락했다라고 그랬잖아 그제 저번 시간에 그게 왜라고 그랬어 인종과 이자겸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4대를 받아들였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풍수지리설도 유행했었어요 묘청과 정지상 등이 그 사람들을 서경 세력이라고 그래, 서경 세력. 서경으로 천도하는 거를 주장을 한 거지, 그지? 개경보다는 서경으로. 그리고 아까 이자겸네는 그저 그 금나라 그 자기 세력을 위해서 그지? 그랬는데 여기는 서경 세력은 금정벌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황제국 칭호를 쓰고 독자적 연호도 사용하자고 주장을 했어요. 전개는 어떻게 되겠어요? 서경 천도 계획을 추진해요. 인종이 동의를 했어요. 인종은 처음에 묘청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서경에 대화공을 졌어요.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누구? 개경 세력이요. 서경 세력 대 개경 세력이 반대했어요. 그죠? 그래서 묘청 등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 응? 국호를 대의라고 지고 연호도 졌어요. 근데 어떻게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서 진압된 게 바로 묘청의 난입니다. 알겠죠? 세력 싸움이지. 무신정변 보도록 할게요. 1170년이에요. 문신 위주의 정치를 해요. 우리 과거 시험에 묵과가 없었죠? 그죠?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 무신. 무신은 문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았어요.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았어요. 관직 승진도 잘안 되고 토지 분배도 잘 안. 문신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 자체가 안 돼. 군대의 최고 지휘관도 누구야? 문신이야, 문신. 최고 지휘관도. 그지? 장군이 아니야, 그지? 응? 또 묵과가 실시하지 않은 거, 그저 최고지인인 지휘관도 문신인 거, 관직 승진도 잘안 되고 토지 분배도 안된게 차별 대우예요. 차별 대우가 있었다. 또 군인전을 받지 못한 하층 군인들이 불만을 가졌어요. 직업 군인인 중앙군에게 뭐 토지를 줬나 봐. 매달 주기 그러니까.
땅 조금씩 줬나 봐. 그러면 알아서 거기서 세금을 걷는다라고 그랬지, 수조권을 갖는다라고 그랬지, 그 땅에서. 그죠? 근데 그걸 받지 못한 하층 군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차별 대우도 하고 있었어요. 전개는 정중부나 이의방 등의 무신들이 보현원에서 무슨 장소겠죠? 그죠? 여기에서 사찰인가? 정변을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의종을 왕을 바꾼 거지. 문신을 제거하고. 그지? 그래서 무신들이 중방을 통해 권력 행사를 했어요. 보현원이 무슨 연회를 하던 장소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자. 보현원 보현원 사건? 보현원에서 문신들을 살해한 거래요. 원? 떨어진 원이 여기에 의종이 여기에 연못을 만들고 놀이를 많이 했던 것이래요. 의종은 많은 뭐 궁 같은 걸 지고 향연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하급 군인들이 이런데 공사하는데도 동원을 많이 갔었나 봐. 그래서 불만이 더 커졌었나 봐요. 청평사지, 청평사. 시대 고려시대에 졌던 절터예요. 청평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저 지자가 붙은 거지, 그지? 응? 청평사지. 광종 때 승려 영원에 의해서 창건돼서 백암선원이라고 부르고 보현원이라고, 그지? 보현원. 문수원으로 불리다가 조선 때는 청평사라고 바꿨대요. 알겠죠? 요거를 얘기하는 거야. 거기에서 많이 뭐 연회 같은 거를 했나 봐. 연회, 보현원 연회. 응? 연회할 때 제거한 거야, 문신들. 술 먹고 노는 거잖아요. 회식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회식. 알겠지? 무신 정권, 무신들이 중방을 통해 권력 행사를 했다. 중방이라는 건 뭐냐면 고려 초 무신들의 회의 기구예요. 무신들의 회의기구인데 무신정변 이후에는 최고 권력기구 역할을 했어. 무신들의 회의기구인데 최고 권력기구다. 언제?
최씨 정권이 교정도감을 설치하기 전까지. 교정도감이 그때부터는 최고 권력기구네. 그지? 그 전까지는 뭐라고? 중방이 최고 권력기구다. 어딨냐? 무신들 간의 권력 다툼으로 잦은 집권제가 바뀌었대요. 어떻게? 이의방에서 정중부, 그 다음에 경대성, 이민, 최충원으로 그저 계속 권력 다툼이 있었다. 법무가 따라하는 거죠. 왜이 의미는 왜 별이 있을까요? 아빠는 소금장수. 지금 문벌귀족들하고 하면은 아무리 무신이라고 그러지만 좀 너무했죠? 특히 노비는 최악이죠, 그죠? 맞죠? 미천한 출신이에요. 근데 활약을 많이 해서 경대승이 죽은 후에 최고 권력자까지 갔어요. 대단하죠? 그지? 노비 출신인데도 그저 최고 권력자까지 갔어요. 그죠? 문신들의 반란, 김보당의 난하고, 야, 지금 문신들이 그냥 무너지겠어? 한 번은 해보려고 그랬겠지? 그지? 김보당의 난. 의종을 폐위시켰는데 의종을 복위시키려고 시도를 했었던 거야. 조이총의 난이 있어요. 한때 개경부군까지 진격을 했어. 진격만 한 거야. 그지? 그랬겠습니다. 조이총. 서경의 유수예요. 무신 정권에 저항해서 서북 지역에 농민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조이총은. 그렇지만 실패했다. 최씨 정권, 여기 최충원이죠? 마지막에 이의방, 정중부, 경대성, 이인, 최충원인데, 뭐, 이제 최씨들이 해먹네, 그지? 맞아요. 최충원이 왜 4대에 걸쳐서 60년간 지속됐어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왕은 아니지만 왕이랑 다름없는 사람들이잖아, 그지? 이렇게 새 권력을 세습시키고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안정된 거야. 이건 정치적인 안정이 아니야. 빡 바뀌어. 얘에서 얘로 바뀌면 얘만 바뀌어? 얘를 따르던 애들도 다 바뀌는 거지, 그지? 근데 이렇게 최씨로 쓱 하니까 어떻게?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뤄요. 알겠죠? 근데 얘네들도 어때요? 농장을 확대하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자, 아까 누가 교정도감을 만들었다고 그랬어? 최씨 정권이 교정도감 만들었다고 그랬지? 교정도감은 중방이었는데 회의기구가 무신들의 그지? 최씨 정권의 최고 권력기구는 교정도감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거를 결정도 하고 집행도 하고 다 해. 한마디로. 알겠지? 교정도감. 최충원이 설치한 기구예요. 최충원이 설치한 기구예요. 인재도 추천해요. 조세도 징수해요. 국정 전반에 걸쳐 다한 거야. 다한 거야. 알겠죠? 교정도감은 최충원이 교정도감을 만들었어요. 교정도감. 정방은 누가? 최우가. 정방은 뭐라고? 인사행정기구예요. 알겠지? 서방, 최우가 설치했어요. 문신을 등용했어요, 여기에다가는. 그죠? 지금 문신 싫어해서 무신정변이 일어난 건데, 그지? 맞죠? 그래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자문, 물어본 거예요, 응? 군사적 기반은 최씨 정권의 권력 기반은 정치적 기반은 교정도감, 정방, 서방인데 군사적 기반은 뭐요? 도방이에요. 경대승이 만든 게 뭐예요? 도방이에요, 도방. 신변 보호를 위해서 설치한 거예요. 사병이에요, 사병 집단이에요. 알겠지? 최씨 정권 때이 도방이 확대됐어요. 또 군사적 기반으로는 삼별초도 있어요. 삼별초. 최후가 만든 거네요. 삼별초. 그죠? 누가 뭐 만들었다 이런 거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정방, 서방, 삼별초 만들. 설치한 야별초예요. 야별초에서
분리가 됐대. 뭐가 좌별초랑 우별초예요. 또 몽골 항쟁기에 포로로 붙잡혔다가 탈출한 병사들로 구성된 신의군을 합한 거예요.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그지? 야별초에서 분리된 좌별초, 우별초랑 신의군 요세 개를 합해서 만든 게 삼별초예요. 알겠지?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